지금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 집 근처 근린공원이에요. 아, 꽃들이 너무 소박하고 이쁘지 않은가요? 막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야생적이고 자연스럽고 소박하고 조촐하고 그러면서도 탐스럽고 귀여운 꽃들 좀 보세요. 이렇게 집 앞을 지나는 곳도 요새는 이제 자연스럽게 꾸며놓은 곳이 많아서요.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늘 이렇게 자연을 맞닥뜨리실 수 있거든요. 아, 그냥 우리 집 앞 잘 꾸며놨네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정말 자연으로 빠져 드신다면 아, 이렇게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 소박하게 이런 꽃들은 이런 건 화원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아, 이거 그러니까 꽃가게. 너무 그냥 제멋대로 막 나 있는데 무슨 꽃무늬 옷감 천을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해서 한 바퀴 쭉 이렇게 꽃이 심어져 있거든요. 이제 우리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할 일도 많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쉬기 바쁘죠. 근데 그 쉰다는 것이 내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야 쉰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워 있는다고 해서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독소가 빠져야 진정한 휴식이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 생각을 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서 되게 건강하게 느껴지고 늘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런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봐도 좋겠다. 너무 거창하고 화려하고 복잡하고 이론에 강하고 논리적이고 물리적이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머리를 좀 비우는 거죠. 백지처럼. 그게 바보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그 많은 생각 때문에 정말 피곤하게 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게 걱정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걱정이 발생할 확률은 5% 미만이라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늘 건강이라는 주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시간 낭비를 하고 실천은 안 하는 거죠. 그냥 늘 걱정만 하고 조바심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머릿속을 좀 비우고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셔서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뭐 너무 복잡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물론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70이 됐을 때, 80이 됐을 때, 90이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은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어야 되고 내가 살지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내가 만약에 100살 아니면 100살이 넘어서까지 살아 있다면 나는 그때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짜져 있죠.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해서 오늘 하루 그냥 만끽하면서 대충 즐겁게 그렇게 살 거야는 아니거든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계획과 확신은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빗소리 들리시죠? 네, 이렇게 꽃밭을 지나서 제가 이제 홍제천으로 갈 거예요. 가서 이 비 오는 날에 맨발 걷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대화 나눌게요. 이따 봬요.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 이제 정원처럼 꾸며놨어요. 야생화들, 허브 이런 거 많이 심어놨고요. 이제 꽃 피는 계절에는 정말 예뻐요. 여기가 다 야생화하고 허브밭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는 요즘 보면 이런 큰 풀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외국에서 건너온 건가 봐요. 우리 야생풀들은 이렇게 큰 거는 없잖아요. 자그마하고 이제 소박하고 아담하고 이런데 얘네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왜 이 정원석 같은 걸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묻어온 것 같아요. 그 씨가 야생은 번식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아, 조촐하고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아, 이 발도 참 조촐하고 이쁘네요. 지금 여름이 끝나가서 한여름처럼 그렇게 봄이나 한여름처럼 그렇게 꽃이 만발하지는 않네요. 저는 이제 비 오는 날 제가 일요일마다 산에 가는데 비 오는 날 아니 일요일 날 비가 오면 안산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산으로 해서 조금 더 가서 이제 건너편에는 백년산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을 지나서 백년산으로 그렇게 해서 또 등산을 하기도 하죠. 비 오는 날은 저는 비가 온다고 산에 안 가지는 않거든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였는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어싱을 했었던 거죠. 어싱이란 단어가 뭔지도 몰랐을 때부터 이런 자연스럽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약간 시골스럽기도 해요. 향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은 향기를 못 맡으시는데 꽃은 이렇게 굉장히 이쁘지는 않잖아요. 뭐 이렇게 이쁘고 안 이쁜 것도 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그냥 막 생긴 거 있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향기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이뻐요. 아, 또 여기도 또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네요. 이렇게 꽃 보다 보면 정신을 또 쏙 빼는데 이런 거
여기 초촐한 거 있죠? 이런 거. 여기 야생화 밭이니까, 허브 밭이니까 제가 이렇게 꽃 종류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 제 영상으로 또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것도 좋아해요. 이거. 근데 이런 건 이름을 내가 재배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도 이쁘고요. 야생화들은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특이하고. 이쁩니다. 이렇게 죽었니 살았니처럼 생긴 꽃도 있어요. 살아 계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잎을 보면 파릇파릇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꽃 자체가 이렇게 꽃 자체가 이런 거예요. 여기 이 거대한 잡초인지 제 발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자, 얼마나 커요, 그죠? 이게 한 다발처럼 보여요. 제 발 여기 있고요. 이렇게 너무 크죠? 오늘은 이 자락길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나무 계단을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쪽이 나무가 너무 울창하거든요. 울창하고 비가 오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겁이 많아서 좀 무섭거든요. 빨리 통과할게요.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걷고 계시죠? 약간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거니까 호흡 잘 하시고요. 숨을 고르세요. 올라갑니다. 멋지죠? 물안개도 펴서 희미하고요. 공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미세먼지 제로인 듯 합니다. 이제 여기 서대문구 연희동, 그 다음에 뭐 봉원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다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요 나무숲을 즐겨보세요. 그 동네 각자 동네마다 좋은 장소 많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그런 숲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산입니다. 이 길은 자락길이고요. 저는 자락길을 맨발로 걷고 있는 세울쌤입니다. 이정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락길, 연세대학교, 이쪽은 숲속 무대 이렇게요. 여기 지금 자락길 계단 또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갈게요. 계속. 이 계단이 좀 길어요. 제가 120살까지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연요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대체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연치유요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또, 그걸 또, 민간요법이다, 무식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민간요법하고 대체의학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상처 나면 된장 바르는 건 민간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의학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바로 약이나 주사를 투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몸을 다스리면서 치유하는 게, 대체의학이고 대체요법이고 자연치유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병원에 굉장히 익숙하시고 약에 익숙하고요. 뭐 건강식품에 익숙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몸을 좀 놔두자는 의미예요. 아프다고 자꾸 이렇게 강제적으로 몸의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몸의 통증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통증은 축복이다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 통증이 오는 것은 내 몸이 좋아지려는 신호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 그 통증을 느끼면서 자연치유를 해보자, 이제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우리가 내가 인간적으로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관심도 늘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몸을 자연스럽게 가꾸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120살까지 살 수 있다. 아니면 100살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다는 누구에게나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제가 지금 하는 그 노력과 수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증명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거창하긴 한데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간 수명 그리고 이제 인간 수명이 원래 120살이라고 하는데 120살까지 사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명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병장수, 건강하게 죽는 전날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이제 뭐 아까도 사실은 하루살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몇 년 있으면 60이 되니까 60까지는 지금의 모습이나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요. 더 많이 늙는 시기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에너지 넘치면서 그렇게 60을 맞이하고 싶다. 지금 모습처럼 그게 지금 가장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요. 저는 70이 돼도요 요가 선생을 하고 싶어요. 70까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노하우로 여러분께 요가 선생으로 남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80이 되면 산악인이 되고 싶어요. 지금 산에 가보면 그다지 연세 드신 여자분은 많지 않거든요. 뭐 70까지? 그러니까 젊었을 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도요, 뭐 70이 넘으면 거의 활동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80이 돼도 산에 오르는 그런 할머니 산악인이 되고 싶고요. 바위도 물론 타고 싶고요. 90이 되면 제가 진정한 스승이 되고 싶어요. 100살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90이 넘어서 90대 때는 진정한 스승님, 쌤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스승님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춰서 활동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0살까지 스승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려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살, 120살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운명이, 제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확정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못 살이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하에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사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요, 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1년 계획 정도는 좀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의 할머니가 되고 어떤 모습의 할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계획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하에 내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과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에너지도 틀리고요. 그래서 나이 들미 꺼져가는 촛불이 아니고요. 왜 초도 꺼지기 전에 아주 환한 불빛을 내잖아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불꽃이 굉장히 커졌다가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의 막바지를 한번 활활 태워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노년기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아이고 너무 막연하다,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운을 모으는 거죠, 에너지를. 나는 충분히 이럴 만한 자격이 있고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자꾸 용기를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앞으로 우리가 100세를 맞이하는 진정한 목표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내 정신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내 손으로 밥도 못 먹고요. 기저귀 차고요. 애기예요. 기저귀 차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대부분 많이 걱정을 하세요.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해? 나 중풍 걸리면 어떡해? 걱정하는 게 해결은 아니죠.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하는 노력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아주 내가 큰 무언가를 해야 내가 바뀐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노력하면서 조금 조금씩 변화되면서 내가 완전히 뭐 죽을 때 완전히 뭐 환골탈태를 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얼굴에 주름살이 전부 다 펴져갖고 무슨 걸그룹처럼 얼굴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나이 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 주름살도 사랑하고 그런 외모적인 그런 거 말고 내 내면이 진짜 싱싱하고 에너지 넘쳐야 되니까 얼굴 들여다볼 시간에 발도 좀 더 만져주고 얼굴에 팩 붙일 시간에 발바닥 조정이라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떠들면서 뒷길에 빗소리 들으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안산을 여행해 봤습니다. 빗소리 계속 나죠? 아우, 제가 배경을 좀 찍어드려야 되는데 이제 말하다 보니까 제가 또 발만 찍었네요. 깜빡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사람이 허술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막 뭐 어떤 의도를 갖고 막 꾸며서 막 가식적으로 저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 막 실수하고 말도 실수하고 이러는 거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걸 그냥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지금 빗길 오면서 대본을 보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 실수를 해도 좀 잘 걸러서 들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진짜 촬영도 잘하고 청산 뉴스처럼 말도 잘하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것만 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역량은 안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뭐 맨발 걷기나 아니면 바르게 걷기나 아니면 이제 몸에 좋은 동작들을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닥 막 초조하게 그렇게 욕심나고 불안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편안해서 영상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좋은 영상 말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도 누군가가 맞아 이렇게 오래전에 어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쌤이 있었네. 아 그리고 걷기가 중요한데 그 소울쌤의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걸으면 되는 거였네. 그렇게 이제 텍스트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에 그냥 충실하려고요. 며칠 동안 제 이 꽃 우산과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함께 했던 나의 친구들 이제는 안녕. 나의 낡은 청바지와 함께 작별을 구하며 다음에 만나요.